자,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은 뭐 생식기 계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메일과 피메일이 이제 확연히 나눠지는 예,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몸 구성 중에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그래서 먼저 메일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메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은 뭐저 피메일도 마찬가지고요. 리프락트 시스템을 크게 이제 고네드 부분하고, 고네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리프락티브 시스템은 이제 뭐죠, 그 새끼를 낳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식세포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성세포. 그래서 성세포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성샘이라고도 하고요, 고네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성세포를 그 이제 수정될 수 있도록 운반해주는 그런 트랙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제니탈 트랙이라고 하고, 이거와 관련된 구조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 고네드들, 고네드에서 생산된 이 생식세포, 뭐 메일 같으면은 스펌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해주기 위한 그 악사리 제니탈 글랜드가 수컷에서 나타납니다. 암컷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글랜드가 수컷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미기관이 있을 거고요. 코퓰레이터리 오르간으로 해서. 요거는 뭐 암컷하고 수컷이 거의 비슷한 그 패턴을 갖게 되지만은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장기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메일 리프럭트 시스템의 전반적인 어떤 그 구성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테스티스고요. 테스티스, 아, 요만큼만 테스티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부고안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고안에서, 테스티스에서 스펌을 만들면, 그 스펌을 운반해주는 트랙이 부고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고안,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고안 끝에서 연결되는 게, 닥터스 디퍼런스 정관이 되는 거고요. 정관이 이제 그, 이 프로스테이트라고 하는 글랜드인, 그, 악셀리 제니탈 글랜드 있는 부분에 이제 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거는 유레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터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테스티스, 그 다음에 이 덕터스 디퍼런스, 그 다음 유레트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니탈 트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게 이제 방광이죠. 방광에서 이제 요도로 시작되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그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라고 합니다. 또는 프로스테이트 또는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제인트, 그 악세사리 릴레이티드 스트럭처로 뭐가 있냐면 여기 스크로툼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죠. 고환을 담고 있는 주머니인 스트럭, 그이 스크로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환이 몸이 어도미날 캐비티 바깥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있고, 어도미날 캐비트로부터 시작해갖고 고환까지 가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구조물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정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닥터 스티프런스까지 포함해서 혈관, 신경, 림프절 이런 것들, 이저 뭡니까, 테스티스로 가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갖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포마틱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릴레이티드 올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퓰레이터리 올간으로서 뭐가 있냐면 피너스가 있고요. 그 피너스와 관련돼서 여기 프레퓨스라고 하는 피부 주머니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일의 리프락티브 시스템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티스부터 볼게요. 고네드부터. 고네드에 해당하는 테스티스는 오버린 쉐입. 그쵸? 쉐비고, 어디에 존재하냐면, 스크로트만 안에 존재합니다. 음낭이라고 하는. 스케일은 이 정도 되고요, 25파운드 정도 되는 그 개에서. 근데 이제 보통 그 무게가 바디웨이트의 한 0.05에서 0.75% 정도 되는 그런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양쪽, 보통 우리가 이제 삭부이라고 하는 양쪽 그, 뭐죠? 그 허벅지 안쪽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고환이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됩니다.
연결돼서 이제 피너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스마트 코드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은 뒤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고환을 이제 그 이 뭔가 테스티스를 딱 띄어 그 분리해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환이라고 하면 테스티스라고 하면 이제 EV 정도를 우리가 테스티스라고 하고요. 이 등쪽 부분은 이제 부고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고요. 고환을 싸고 있는 막을 한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고환에 이제 익스터널 천천히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부 모양을 보게 되면은 뭐 크레니얼 카우달 익스트리미티가 있을 거고요. 메디알 레이테랄 서피스, 그다음에 프리 앤 에피디다이말 마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고환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쪽면이 될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헤드가 부, 헤드, 아, 이쪽이 이제 고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가 고환이 되는 부분, 크레니얼 폴, 여기가 크레니얼 폴, 카우달 폴 이렇게 되는 거고, 면은 뭐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 그 위에, 등쪽 면은 보통 그 부고환이 여기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에피디다이말 마진이라고 부르고, 반대편 이쪽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리 마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고환을 덮고 있는 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이 비세랄 버자이널 튜닉이라는 게 쌓여 있습니다. 요즘 튜니카 알부지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요 튜니카 알부지니아는 고환을 직접 싸고 있는 막이고요. 튜니카 알부지니아보다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은 이 고환이 그 뱃속에 있다가, 발생할 때는 뱃속에 있다가 출생하면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출생하기 전이나 출생 전이나 출생 전후를 통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올 때 지난번에 인기날, 그 빠져나오는 곳이 인기날 커넬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문 열리듯이 짱 열려가 고환이 쏙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복벽을 밀고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막 안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뭐에 쌓여져 있겠어요? 이것도 장기니까 페리토늄에 쌓여져 있겠죠. 그 쌓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페리토늄이라고 그냥 부르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미 페리토늄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체에서는 배 안에 있어야지 페리토늄, 배 안에 있는 막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페리토늄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버자이날, 비세랄 버자이날 튜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 밀고 나올 때 피부도 같이 밀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복벽을 구성하고 있던 페리토늄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스크로툼에 가게 되면은 스크로툼에 싸고 있는 막 중에는 원래 복벽에 있었던 어브도미널 캐비티의 월을 라이닝하고 있었던 페리토늄이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테스티스를 싸는 거는 비세랄이 되는 거고, 스크로툼 쪽에서 보게 되면 거기도 페리토늄이 있지만 이거는 파라이탈 페리토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해주기 위해서, 근데 페리토늄이라고 안 부르고 다 뭐라고 부르냐면 튜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버자이널 튜닉. 그래서 테스티스의 가장 바깥쪽으로 싸고 있는 막을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스티스를 직접 싸는 막이 튜니카 알부지니아라는 게 싸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막이 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습니다. 튜니카 알부지니아, 튜니카 알부지니아라고 하면 백색막이고, 파렌키마를 직접 싸고 있는 막이다. 테스티스에 실질을 직접 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실질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뭐 세툼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메디아스트림이라고 하는 구조물도 형성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러면 고환을 한번 그 잘라보게 되면요, 인터널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고환은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굉장히 구불구불한 세미니페러스 튜블, 정자 세포를 갖고 있는, 정모 세포를 갖고 있는 세포로 쌓여져 있는 그런 튜블로 형성된, 굉장히 구불구불한 튜블로 채워진 장기고요. 튜블로 구성된 장기고, 이 튜블들이 그 우리가 간에서 봤던 것처럼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하나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튜니아 알부지니아에서 유래된 결합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이 고환이라 그러면 이제 그 관들이 이렇게 관, 이게 아니다. 이게 만약에 튜블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요, 단면을 봤을 때
요것들을 싸고 있는 결합조직 막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의해서 로빌레이션 되어 있는, 로브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컨볼루트 튜브를 싸고 있는 이런 막들은 이제 튜니카 알부지니아에서 유래한 결합조직들이죠. 요것들이 또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고안이라고 한다. 그럼 덕트 시스템을 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덕트 시스템이죠. 덕트 시스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먼저 그 고안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안을 직접 싸고 있는 백색막은 어디로 표시되어 있나요? 여기 백색막 튜니카 알부지니아가 이렇게 고안을 직접 싸고 있고요. 그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게 버자이널 튜닉의 비세라 레이아입니다. 비세라 레이아, 버자이널 튜닉 고안 여기 있죠. 고안 진막, 고안 쪽쪽. 비세라 버자이널 튜닉이 싸고 있고, 그래서 이 튜니카 알부지니아에서 유리한 이런 그 결합주익들이 로브를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들이 가운데 만나게 되면 이걸 베디아스팀이라고 합니다. 단면은 잘랐으니까 동그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안 전체를 놓고 보면 길게 형성된 거죠. 중심부에. 요것도 메디아스트림 우리 저 소라식 캐비티에서 배웠죠. 예, 고가 같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고안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고안을 잘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여기 이제 에피디다이머스 좀 보이고요. 이게 고안의 실질 부분인데 약간 뭐 조직학적인 얘기지만 현미경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튜블로 형성되어 있다. 튜블로 여기 튜블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제 정자 세포들이죠. 정모 세포, 그다음에 정자와 관련된 그 스포마토 제네시스가 일어나는 스포마토 조화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센트럴 쪽으로 오면서 이제 쭉 성장을 해서 매추레이션 되면서 나중에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에 정자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관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이것 이 관의 벽을 구성한 층들이 다 이제 그 제니탈 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게 하나의 그 세미니페러스 튜블이라고 하고 생긴 게 컨볼루티드 돼 있어 갖고 보통 곱슬 정세관 이렇게 부릅니다. 컨볼루티드 세미니페러스 튜블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세미니페러스 튜블입니다. 여기 이제 상피는 스포마토제닉 에피텔리움이 되어 있다. 저미널 셀들이 이제 여기 돼. 여기 있는 세포들이 거의 다 이제 그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전구세포들 발달 단계에 따라 그런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포마틱제닉 셀들이 이제 주로 존재하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서스텐타큘라 셀 해가지고 예전엔 요걸 이제 그 설토리 셀이라고 그랬습니다. 설토리 셀이라고 하다가 요거를 서스텐타큘라 셀 해갖고 고안 이 튜블 내에서 이 스포마토제닉 셀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서포팅 셀을 우리가 서스텐타큘라 셀 또는 설토리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자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한 세포는 스포마토제닉 셀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걸 지지해주는 세포들 존재합니다. 이 컨볼루티드 튜블들이 이제 막 뭉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관계통을 한번 다시 또 보게 되면요. 이제 걔는 적당한 그림이 없어서 제가 소그림을 잠깐 갖고 왔는데 소입니다. 어쨌든 요 그림만 볼게요. 여기 세미니페러스 튜블들이 쭉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돼 있었죠. 꼬불꼬불하게 돼 있다가 이것들이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메디아스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디아스트림 쪽으로 오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스트레이트한 관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튜브를 근처에 와서는, 끝부 요 근처에 와서 스트레이트 튜브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 메디아스트림 쪽으로 오게 되면은 뭘 형성하냐면 하나의 그물망 같은 관이 서로 엉켜가지고 하나의 그물망 같은 걸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럼 그 그물망으로 형성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렛데 테스티스라고 합니다. 레테 테스티스. 저 5번 레테 테스티스. 레테 테스티스가 이제 쭉 형성이 돼가지고 쭉 어느 쪽으로 가냐면 고안 머리 쪽으로 가겠죠. 쭉 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관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이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프렌트 튜블 덕트리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튜블이 아니고 굵어졌기 때문에 튜블보다는
튜블보다 굵은 개념이 딱 틉니다. 그래서 레테 테스티스를 형성한 다음에 고환을 빠져나가는 관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요. 요 빠져나가는 여러 개의 관들을 efferent ductus of testis, 고환 수출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가가지고 여러 개가 나가갖고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하다가 결국은 싱글 닥트로 만들어지는 게 어디냐면 나가죠. 나가서 이제 형성된 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고환이 되는 거고, 부고환 내에서 여러 개 부고환 내에서 고환으로부터 나온 여러 개의 efferent ductus들이 서로 분지문합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한 개의 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계속 구불구불하게 연속돼가지고 결국 부고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ductus deferens, 정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닥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일단 부관과 고환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efferent ductus of testis까지가 고환에서 형성되는 닥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seminiferous, converted seminiferous tubule, 그 다음에 straight duct tubule, 그 다음에 rete testis 형성한 다음에 efferent ductus까지가 나가는 것까지가 이제 고환 내에 있는 닥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환은 금방 말씀드렸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획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건 이 그림보다 그 앞에 그림을 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튜니카 알부지니아로부터 유리한 이런 결합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로빌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로빌로 나눠지는 요것을 세툼이라고 하고, 요 세툼들이 이 테스티스의 중심부에 서로 만나서 여기에 모여지게 되면은 여기를 메디아스툼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포션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레테 테스티스가 형성이 되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컨볼리티드 튜블 내에서 이 스포마토제닉 셀들 사이사이에 설톨리 셀 또는 그 서스텐타큘라 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이 서스텐타큘라 셀은 주로 이제 지지해 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해 주게 되고, 이 고환의 튜블 사이사이에 이 부분을 이 조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스티시움이라고 불러요. 인터스티티움. 그래서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질. 이 사이질 내에도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결합조직 세포들도 있는데 여기에 내분비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 내분비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스티셜 엔도크라인 셀이라고 하고, 요걸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레이딕 셀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 그 튜블과 튜블 사이에 나타나는 세포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스티셜 엔도크라인 셀 또는 인터스티셜 셀 오브 레이딕 불러요. 그래서 엔도크라인 셀입니다. 뭘 분비하냐면 테스토스테론 혹은 안드로젠을 분비하는 튜블 사이에서 존재하면서 이런 세포들이 나타난다. 설톨리 셀하고 레이딕 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고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할 때는 그 복강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해갖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몸체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왜 빠져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환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즉 정자를 제대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온도가 체온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래서 뱃속에 있으면, 만약에 고환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뱃속에 있게 되면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즉 정자 생산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물론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평생을 고환을 뱃속에 갖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로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걔네들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번식 시기가 되면 고환이 일시적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번식을 하고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패턴을 갖게 돼요. 어쨌든 걔는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련의 현상을 우리가 descent of testis, 고환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하강. 그래서 이건 이제 migration of testis죠. from 어부덤으로부터 어부덤으로부터 어디까지? 스크로톰으로 가는. 보통 이제 뭐그 출생 전후에 나타나는 거다. 보통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생후 30, 한 달에서 한달 정도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고환에 있는 자기의 최종 그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게 고환 하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환 하강을 일으키는 메이저 팩터는 뭐냐면 결국 테스티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에요. 실험적으로 테스티스만 딱 이렇게 제거해 놓고 보니까 그럼 테스티스만 제거하니까 거기에 뭐 다른 것도 남아 있잖아요. 생식기가 뭐 에피디다이모스라든지 또는 닥터 스티프런스라든지 다 있는데 고환하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티스의 어떤 호르몬 작용에 테스티스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 가지고 거버나클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고환을 뱃속에 있는 고환을 스크로트까지 인도해 주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버나클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게 성장하고 퇴화하면서 고환을 스크로틀까지 음낭까지 연결해 주게 된다. 그래서 거버나클럼이 뭐냐 하면 젤리라이크 메젠카이말 매스다. 젤리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의 카우달폴에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스탈 엔드가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그림 보시면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요게 이제 테스티스죠, 1번. 테스티스가 여기 딱 있습니다. 테스티스가 있고. 그래서 여기쯤 잘라보게 이제 테스티스가 여기 저 1번으로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스크로툼이에요. 이게 쭉 내려와서 여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나클럼이라는 게 여기 만들어지고요. 여기 존재를 하고 여기서부터 거버나클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를 자르니까 그 밑에 거버나클럼 가운데 있는 게 테스티스는 여기 있고 거버나클럼이 중간을 채우고 있다가 채우고 있으면서 이제 고환을 일로 쭉 끌어당긴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환이 이렇게 이제 뭐 부고환, 정관 해갖고 다 연결돼 있다가 거버나클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밑으로 끌어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크로툼이 만들어지고 스크로툼이 이제 쭉 끌려내려오면서 고환이 이 거버나클럼을 따라서 빠져나와서 나 최종적으로 고환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과정이 디센트 오브 테스트스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제 주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이게 뭐 전달이 되고 그래서 퍼스트 페이스, 세컨드 페이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거버나클럼이 많아졌다가 이제 뭐 옮겨져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서 디스크립션 내용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건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런 주머니 형태로 거버나클럼이 변하면서 여기 이제 테스티스가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빠져나온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기나 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센던트다. 디센트 오브 테스티스다. 자, 그래서 주로 이 고환과 관련된 어떤 그 이상 발생, 이에 기형 발생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크립토키디즘. 고환이 어브노멀 캐비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뭐 양측성으로 올 수도 있고 편측성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유니레터럴하게 올 수도 있고 바이레터럴하게 올 수도 있는데 토이브리드에서 좀 발생하고요, 많이. 컨제니터 어노멀리가 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환의 크립토키디즘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뭐가 되냐? 인퍼틀라이제이션이 됩니다. 인퍼틀리티. 불임이 되는 거죠.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그 밖에 뭐 튜머도 좀 발생을 하고요. 에트로피나 또는 뭐 이것들 일라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슈도 허마프로디티즘 해가지고 이거는 태어날 당시에는 이게
성이, 성 정체성, 요즘 성 정체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 정체성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성장하면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세컨더리, 세컨더리 성징, 2차 성징이 되면서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슈도 허마프로디티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뭐, 테스티스와 관련된 기형 발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